수문진하 수산물 좌판 품물시장 잠시 후에 만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뀌었네. 사진 안 되죠? 이현수 저기 있어? 홍대 가지만 해도 마음은 오징어가 만원. 오징어 요거 만원, 요거 2만원짜리 15,000원. 이면수도 내가 준 걸로 한 마리 더 드리고, 들어가고 만원. 얘 자리가 언제 바뀌었어요? 자리가요? 4월 30일에. 4월 30? 싹 바뀐 거야? 다 바뀌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테일이네. 테일이네입니다. 예. 세미네로 와요. 아, 세미네요? 네. 세미네 오면 뭐 싸게 해줘요? 세미네입니다. 6,000원씩 세금 18,000원인데 17,000원 드려요. 그렇다고 합니다. 설이네. 오징어, 이면수, 광어, 돔 많이 들어왔네. 그게 따로 말해. 얼마만큼 말해. 3만원짜리 4만원. 이런 건 얼마씩 해요? 한 마리에? 예. 아이고, 야, 이래라, 성났네, 성났어. 물총 박수 와봤네. 아. 그 돼지네. 돼지네. 안녕하세요. 예. 윤수 어디 갔어요? 여기. 아버님 아니야? 예. 성희로. 아. 성희로. 어제 1m 이상 잡아왔다며요. 예. 광어. 팔았어요? 그거 팔고. 요즘 작은 거 한 마리. 그 어제 팔았어? 1m짜리? 팔았지. 1m짜리. 1m 넘는 날인데. 넘는 거 하고 사진 찍어서 왔는데. 두 마리 팔았대. 얼마에? 18만 원. 싸게 줬대. 싸게 팔았네. 여기가 얼마입니까? 광어는 키로 3만 원. 키로에 3만 원. 그다음 지금 저 돌돔 같은 거는? 돌돔 같은 게 키로 10만 원. 7월 12만원짜리입니다. 그래, 그 엄청 큰 거 좀 뭐야, 저거? 대구요? 우럭, 우럭. 우럭이 저렇게 커? 네, 우럭. 와, 천, 얼마짜리 저거? 18만원. 한 마리에? 네. 사장님 잡아보신 거 아니야? 네. 바다에 계실 분이 왜 여기 있어요? 딸려는 때문에 우리는. 딸려는 어디 아파요? 여기. 싸네, 5만원이면. 싸지, 생각이 없지. 오징어가 크네, 벌써 이제. 그걸 뽑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와요? 없어요. 지금 이제 올 시즌. 이제 시작하잖아. 4월 말까지 보는 게 없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나오네요. 바로 됐다. 5월 1일부터 들어왔어. 지금 얼마에요? 지금 두 마리 15,000원. 두 마리 15,000원. 한 마리 10,000원, 두 마리 15,000원. 그 다음에 밀복. 참복, 밀복. 참복. 키로 4만원. 키로 4만원짜리. 키로 6만원, 참복. 참복은 키로 6만원. 자연산 아니에요? 키로 12만원 저거. 아, 저것도 토실토실하네. 네, 그 다음 밑으로. 이게 건져, 잠깐만. 또. 키로 밑으로 8만원. 그, 그 뒤에 뒤집어져 있는 감성돔 아니에요? 참돔. 참돔이 뒤집어져 있네. 참돔은 얼마예요? 참돔은 키로 3만원. 그 자연산이에요? 양식이고. 양식이죠? 양식은 키로 6만원. 아, 자연산은 키로 6만원. 자연산 이제 어디 있어? 자연산 없어요. 어제 다 나갔죠. 많이 잡혀요, 요즘? 자연산? 없어. 안 잡히죠? 우럭. 어쩌다가. 아까 저거 우럭, 저 알배기 아니야, 저거? 저 우럭이 알배기인데, 저게 고니하고 같이 들었어요. 아. 그 지금 알배기 다 빠진 것들이 밑에 있잖아, 밑에. 그렇구나. 여기 이것도, 이거 다 참돔이네. 여기 양식이고. 그렇지. 그 전어도 들어왔네? 전어도 들어. 전어는 네 마리 많아. 전어도, 성대도 들어왔어. 성대는 뭐 몇 마리야? 만 원.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만 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연수 수산. 많이 들어오세요. 키로에 4만 5천 원, 5만 원. 브라운은? 브라운 7만 원. 싱크레. 블루 7만 5천 원. 하나 삭기 5만 원. 이게 하나 삭기예요? 예. 와, 보여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너무 좋은데. 유진 수산입니다. 네? 유진 수산. 그 택배 바로 가죠.
요즘 택배비는 얼마예요? 보통 택배비는 6,000원이죠. 우와 진짜 좋다 이거. 이게 저거예요? 하나사키? 네. 우와 이거 올려봐봐. 우와 진짜 2.9kg. 이게 지금 2.5kg. 2.5kg 정도 되겠다. 만져봐도 되나? 네. 우와 진짜 무겁다 이거. 이게 얼마라고 치워요? 치워요 5만원. 5만원이면은 12만 5천원. 12만 5천원 정도. 와. 택배비 포함해서 13만원. 예. 전화 왔어요 빨리. 유진 수산입니다. 네. 여기는 청년 그죠? 네. 결혼했어요? 몇 살이에요? 23살. 엄마야 최연소자 아니야? 그죠? 여기서? 네 22살 한 명이. 어디서? 저쪽. 거기 뭐 팔아요? 저도 똑같이 해. 그 같은 친구 아니야? 후배. 아 주문진 풍물시장, 좌판 풍물시장의 최연소 사장님들, 유진 수산, 저기는 무슨 수산이에요? 정혁 수산. 정혁? 예. 아, 대게, 킹크랩. 아주 좋습니다. 주문 들어왔어요. 바로 택배, 날라 갑니다, 전국으로. 제주도는 언제 가요? 제주도 한 이틀 정도. 이틀 거예요? 알아봐야 돼가지고. 아, 보내본 적이 없네? 제주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연휴 때라가지고. 어 제주 도민 여러분 여기 그 주문진 동해 앞바다 잡아오는 거죠? 이건 수입이지? 이거 수입. 동해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홍게. 아 홍게는 동해 앞바다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산. 러시아산이요? 이게 일본 거. 아 이건 일본 거. 히라사키. 얘는 러시아 거. 다 러시아. 그죠? 네. 쪄서 보내는 거죠? 쪄서 보내드리고 아니면 그냥 생물로도 보내드리고. 여기 살아있는 채로 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가죠. 보통은 찜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찌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써가지고. 찌는 값 얼마 들어가요? 10,000원. 찌는 값 10,000원, 택배비? 6,000원. 6,000원. 박스비 5,000원. 박스비 5,000원. 네. 그건 원래 이거 이외에 들어가는 게 21,000원. 네, 그 정도. 21,000원 별도 요금이니까 생각을 별도 하시고. 물건은 너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진 수산. 전화 왔어요. 못난이 수산. 못난이선 이 반대편으로 왔네요. 네. 아이고 못난이 수산입니다. 못난이 수산이 저번에 내가 옮기다 한 달 되나? 한 달 안 됐네. 한 달 아직 안 됐지. 그래 한 20일 놀았어. 그리고 이거 뭐 휴가지 뭐 휴가. 그래 휴가에서 좀 쉬었어요. 이거 가격 좀 얘기해봐요. 블랙타이거 한 팩에 2만 2만원씩입니다. 2만원이 싼 거 아니야 그죠? 싼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진짜 싼 거예요. 가리비 가리비 1kg 2만. 가리비가 올랐어. 그 일산이에요? 아니 국내산이에요. 아 맞네. 국내산 써있네. 이게 일산이네 그럼. 아니 일산 안 갖다 놨어요. 왜? 여기 몇 개 있는데 일산이 자꾸 죽어요. 이게 일산이야 이게. 아 이게 일산인 거야? 이게 국산이고? 국산이고. 찢어봐 이렇게 봐봐. 훌륭 이렇게. 아 자 요거 왼쪽 편이 진한 게 일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국산. 국산. 국산이 더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2만. 키로에? 그 다음에 키조개. 한 마리 5,000원. 와, 좋네. 석화도 아직도 나와요? 네. 어디서 와주세요? 어디서 와? 통영에서 와. 통영 석화, 얼마죠? 2kg에 나와. 그 앞에 소라. 참소라. 꿀소라. 이거 풀소라는 키로에 15,000원. 이거 청진하는 키로에 2만 원. 피트리소라는 키로에 2만 원. 전복살은 없어요? 전복살은 안 나가죠. 안 나와? 잘 안 나요. 피로 먹을 때는 전복살이 필요하지. 삶아 먹는 거 이런 게 더 맛있거든. 아, 그다음 얘 요거. 대합이야. 아니 대합이야 대합. 둘 다? 이건 대합. 이거는 떡 조개. 아, 이 대합이네. 얘는 어떻게 팔아? 키로에 15,000원. 주문진산이에요. 주문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키로는 몇 개 올라가요? 이거 4마리 5마리? 오 많이 올라가네. 이거는 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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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 사가지고 가요. 와보세요. 요렇게는 얼마야? 키로에 15,000원. 섞어서 다 똑같아? 예. 가리비는 이거는? 그것도 15,000원. 떡조개. 이거 떡줄 아래? 떡
떡조개. 떡조개. 왜 돌조개라고도 하고. 돌조개. 찰떡 마냥 쫀득쫀득 하다라서. 아 맛이. 아 이게 여기 국산. 주문지 거 주문지 거. 주문지 거야 이 선보다? 어. 주문지 거입니다. 이건 세트래. 모듬을 해는 거 모듬. 그러니까 모듬을 해서 얼마 이거? 3만 2kg 넘으니까. 몇 가지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자연산 홍합까지 들어갔네. 그래서 하나에 얼마? 3만원. 3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몇 인분? 2, 3인분? 잘 먹는 사람. 업을 내리고 자라 한번 해. 우리 집 자랑. 못난이 수산. 오시면 깨끗하고 맛있고, 또 신선하고. 오세요. 서비스도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대박나시고. 원기네. 안녕하세요. 만 원씩입니다. 이면수 만 원, 열기 만 원, 오징어 만 원. 세트가 그렇습니다. 많이 파세요. 태양 아줌마. 아 여기 왔네. 태양 아줌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 아줌마. 아이고 여기 중간쯤에 오셨네. 네. 바랜타인. 뭐 지금 뭐. 칼을 갈고 계시네. 잘 걸어요. 잘 걸어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손님이 많이 어떻게 더 많아졌어요? 몇 마리 얼마십니까? 열 마리요. 열 마리에 만 원짜리. 아 이쁘게 놓고 오징어도 이거 오징어 금냉이죠 금냉. 네 그걸. 몇 마리야? 다섯 마 네 마리 다섯 네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하나 한 손에 6천 원. 한 손에 6,000원짜리입니다. 아우 이거 부산 저 부산 고등어인가? 노르웨이. 노르웨이 거야? 노르웨이. 이 집은 노르웨이만 노르웨이. 꽁치는 꽁치. 꽁치 원양어선. 만 원입니다. 국내산이 없어요. 맞아요. 국내산 안 나와. 그 다음에 새우는 25마리에 만 원씩 올려주고 갈치도 먹갈치는 세네갈. 세네갈에. 온갈치 세네갈. 세네갈 은갈치야 이거? 예. 먹갈치가 아니고? 아니요. 아 세네갈에서 은갈치가 이렇게 오네? 예. 은갈치도 오고 먹갈치도 오고. 이거 얼마예요 한 마리에? 예. 어 고마워요. 한 마리 얼마? 한 마리 원래 만 원인데 8,000원씩. 와 대박 세일이네. 그 바다에 깔리게 좀 이면수네 그죠? 예. 이면수 작업합니다. 아무튼 자리 옮기셨으니까 대박 나시고. 좋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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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뭐가 있습니까? 아, 해를 팔고 있는데요. 요즘 좋은 고기가 줄돔도 아, 있고요. 와, 그쵸. 그거. 이정 키로 얼마예요, 이거? 이거는 키로에 7만원이요. 광어도 엄청 큰 게 있어요. 예, 자연산이에요. 요즘 자연산. 요거는. 자발이. 예, 자발이. 얘는 양식 아니야? 양식. 그 얼마예요? 한 마리가 10만원. 주댕이 좀 보여줘요. 주댕이는 아 그래 다 들어서 광어도 크네. 요건 자연산. 요건 5kg. 자연산 오늘 잡아왔어요? 예. 이거 배 있어요? 예? 아 배 있는 거 관계없지. 아 배는 이렇게 자연산은 홍보로 하얀 배 저만 하 있네. 예? 하얀 배가 하얀 게 양치고 그거 얼마였지? 이거는 10만원. 이런 거는 한 마리가 2만원. 놀래미는 키로에 3만원. 놀래미는 또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세트는? 이 세트는 3만원, 4만원, 6만원. 이렇게 갑니다. 모든 섞어서. 멍게도 이렇게 많이 주고요. 자연산 멍게. 해삼. 해삼도 있고요. 여기는 고래? 예, 고래. 홍보를 해주세요. 수산입니다. 대박나시고 그 옆에 만복이네. 만복이네 왔더니 아유 이거 뭐야 만복 수산. 그러면 이 참치 아니에요? 예. 다랑어. 예. 우와 이거 엄청 들어왔네 오늘. 예. 이거 여기 몇 킬로 짜리에요? 9킬로. 9킬로? 10킬로. 10킬로? 예. 얼마인데? 5만원. 한 마리에? 예. 이야 대박이네. 만복이네. 참 다랑어, 참 다랑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만져봐도 되나? 네, 만져봐도 돼.
주문진산 시장에서 만져보는 건 처음이야, 이거. 이게 9kg야? 예, 9kg 넘어요. 와, 씨. 엄청나네, 이거. 이거 오늘 들어온 거죠? 예. 이제 손질하실 거예요? 10마리 들어왔어요. 10마리? 예. 만복사, 전화하세요. 예. 택배 내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손질해서 택배 가나? 예. 손질해서, 얼마, 저희 뭐야, 키로에 얼마라 했지? 마리에. 마리에 9만원. 마리에 9만원짜리 거, 15만원짜리. 택배비 얼마예요? 어, 예? 택배비. 택배비. 택배비 6천원. 6천원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날라 갑니다. 예. 제주도 가요? 예, 제주도 가요. 며칠 걸려요? 예. 제주도 이틀 걸려요. 이틀 걸리답니다. 그럼 제주도는 더 비쌀 거 아니야? 아, 예, 예. 그러면 제주도 엄청 비싸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예. 이야, 또? 이거 하지. 나야 나. 전화 주문 전화 말 주문 전화. 금방해요. 야 그럼 들어봐요 들어봐 양손에 한번 들어봐 자르기 전에 네? 들어보라고. 네? 우와 9kg 번쩍 들어 번쩍. 만세. 만복입니다. 빨리 전화하세요. 잘 오네. 네. 너 손님 아니야. 빨리 불러놔. 잘은 안 해. 알지. 저 귀가 있는 거 보니까. 어머, 아저씨. 어디서 들어올까? 골뱅이? 네. 골뱅이는 얼마야? 골뱅이 키로에 15,000원. 어? 키로에 15,000원. 요거? 네. 아니, 키로에. 아, 키로에? 키로에 15,000원. 15,000원. 25,000원? 15,000원, 25,000원. 뭐 여러 가지. 아, 15,000원, 25,000원. 내일 MBC에서 방송 온다고 뭐 홍보하네. 진짜 큰 거 잡으셨네. 아우, 잘 때려 잡으시네. 어? 사가세요. 이 회도 이제. 기운이 엄청 세시네.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이 다랑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요거보다 작은 거. 얼마나? 싸게 샀어. 얼마? 15,000원. 조그만 거. 작은 거. 그래, 회를 두고두고 먹었지. 잘 사먹겠네. 그러니까. 손질하면 내일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오늘? 네? 오늘 다 팔려. 네, 다 팔렸어요. 끝났어? 전화기는 못 드려요. 전화 와도 못 사네? 아, 전화 주문하면 이것을 안 보내야 돼. 아, 미리 주문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걸린 사람이 있고. 아. 그러니까 주문은 미리 해야 되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화를 미리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은, 왔을 때 바로 손질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아유, 칼도 잘 가시네. 이야, 살 좋다. 한 마리 사갔어요. 다 팔렸어요. 팔 것도 없어? 네, 다 팔렸다고. 이게 얼마예요? 한 마리 9만 원. 예? 9만 원. 9만 원이요? 9만 원 아니에요. 얼마야?
예, 5만원, 4만원. 여러 가지. 그날그날 달라. 아, 그날그날 달라? 필요하시면 미리 전화해가지고 알아보셔야 돼. 언니가 큰 동화 같아요. 네? 큰 동화 같아요. 그래, 이거 뭐야, 그거? 야, 장난하나, 지금. 그러니까, 난 그래서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다네. 뭐, 저거. 내가 말할 순 없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을. 그래? 그 이름 잘 지어놨네. 내가 대세요. 아, 고래가? 네. 대해가지고. 고래호야? 고래님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아. 예, 고기가 잘 잡고 그래서 힘들게 해가지고. 아, 예, 즐 떨어졌다. 지금 안 해. 배 하는 것도 힘들자? 뭐, 그럼요. 먹고 사는 게 다 이래요. 주머니에서 이거 잡는 거 처음 본다. 주머니에서 이거 잡는 거 처음 봐. 처음 봤어요? 아니,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 아, 여기선 처음이야. 참나랑어 해체 작업입니다. 그건 매운탕 감이네. 야, 근데 칼 하나로 그냥 뭐 잘하시네. 와, 잘 됐다. 왜? 안 들어가? 망치 때려야 돼? 뼈가 큰, 이게 등치가 크니까 뼈가 굵네. 완전 소고기네, 소고기. 소고기 한 마리. 이야. 고기 엄청 좋네. 그래도 몇 정도 맛이 있나? 맛있죠. 끝내줘. 참치 다 들어가냐. 이건 내가 먹어봐서 알아요. 맛을. 그렇지. 회로 먹다가 지쳐버리면 그냥 싹 찌개로 하는 거야. 언제 해를 비웠어? 네? 칼질 잘하시죠? 막 칼질이 이 정도는 해야지. 장사해 먹지. 만복은 저거 아니야? 제 이름. 제 이름 아니야? 아니야? 네, 제 아내 신라인 만복. 이름이구나. 주문진 풍물시장 만복수산 네, 저희 참치 참다랑어 대체적으로 2019년 10월에 준공을 했구만. 자, 이쪽 반대편으로 한번 들어가봅시다. 와, 기름 좋다. 엄청 사다리 돌돔도 있고 광어 엄청 크네. 이거 광어 자연산 광어고요. 그거 얼마짜리에요? 이거는 참돔에다 자연산 광어 마름이 한 마리 더 넣어주고 15만원 먹었다. 엄청 싸네. 영민입니다. 영민해. 어, 이리로 왔어요? 아, 예. 와, 뽕 쓴네. 제일 앞으로 왔네. 아, 어때요? 바뀌니까. 아유, 아직까지는 뭐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뽕 쓴네가 초입으로 들어왔어. 초입으로. 요즘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징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지금 이제 시작인데. 네. 아주 비싸네요. 그죠? 이제 시작이니까. 광어도 종류 많고.
오징어는 지금 몇 마리야? 두 마리 15,000원. 두 마리 15,000원이고요. 전복치는? 전복치 키로 5만원. 여기 점성어 아니야 이거? 참돔이야. 참돔. 참돔이 이렇게 커? 저런 게 얼마 캐요? 한 마리 키로에 25,000원, 3만원 이렇게 팔아요. 싸네. 그렇습니다. 봉순네. 예. 많이 들어오세요. 바로 몇 번째야? 첫 번째 집이네. 자리가 다들 바쁘셔가지고 아직은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위치하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똥이네. 아이고 많이 파세요. 주영이네. 봉지네. 솔지네. 솔지네 일로 오셨네. 반갑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오징어 이렇게 해서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오징어는 이거 많은 애는 4마리에 10,000원씩이고 이거 10마리에 20,000원씩. 그렇습니다. 생물은 지금 계속 들어오죠? 5월 되면은? 6월? 자반은 얼마씩 해요? 잘 안 들려. 두 마리 6,000원 한 손에. 그렇습니다. 썰지네. 많이들 찾아오세요. 추혁이네 어디 갔어요? 추혁이네 어디 갔어? 주인이 없어. 고기가 들어왔어? 고기가 들어갔어? 지역이네. 자리 이동은 바로 근처로 했기 때문에 한중간 정도. 고기를 보니까 철동, 예. 야, 광어가 엄청 큰 게 들어왔는데, 이 광어 이거 얼마씩 판대? 아, 됐어요. 내가 할게. 어마어마하게 큰 광어. 이 정도면 한 6kg 나오나? 6kg? 참복, 밀복, 까치복, 오징어도 들어와 있고, 출동도 들어와 있네, 주역에. 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뭐가 바다에 깔린 거? 어? 저건가? 가오리? 가오리네. 그렇습니다. 밀치가 싹 벗겨가지고, 원창어. 많이 팔았어요? 와, 저거 뭐야? 엄청 큰 방어가 있네요. 원창어. 저거 얼마짜리예요? 5만원 창호입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뭐 멀리 안 갔네. 그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네. 어떤 사람 저 반대편으로 갔더나. 우와! 바다냐 여기가. 좁아서 난리에. 그러니까 좀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랑할 만한 거. 이것은? 어. 자연산 강어야. 그렇다고 합니다. 많이 파셔. 아니, 주혁이가 왜 여기서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인도 없는데 방송했다. 어디 가요? 정역수산입니다. 예. 최연소, 맞죠? 아, 아까 그 친구 아니에요? 저는 다 돌아다닙니다. 아, 소개 좀 해줘요. 자기는 정혁. 주문진 수산시장의 최연소 사장님. 맞죠? 22살. 네. 맞아. 22살. 어. 저쪽에서 다 듣고 왔어요. 친구한테. 아, 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 허영이네. 여기는 대게 홍게 전문이고. 그죠? 네. 저기 대게부터 소개할까? 홍게부터. 홍게는 얼마나? 요게 키로에 2만원이요. 요거 키로에 몇 개요? 요거 얼마짜리? 이거는 10마리 3만원. 아, 키로에. 한번 보여줘봐요. 들어보게. 좋은 거. 뭐 이런,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얼마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1kg에 2만원. 1kg에 2만원. 네, 홍게. 살은 얼마나 있어요, 이거? 수율. 한 70% 80% 나옵니다. 대게는 좀 러시아 거죠? 네. 얘는 얼마씩 해요? 이거는 4마리가 14만원. 방금 돌아가신 거. 아, 방금 급살하셨네? 네, 방금 돌아가신 거.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 키로에 45,000원, 5만원. 45,000에서 5만원. 이게 네. 만져봐도 돼요? 네. 어떤 거 만져봐? 제일 좋은 거. 살은 다 좋아해요.
90% 나와요? 네, 살은 좋아요. 어우, 든든하네. 네. 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들어가 있는 킹크랩. 네. 아우, 저거 블루 아니야? 네. 블루 얼마 시켜요? 킬에 8만원입니다. 킬에 8만원? 네. 보여줘봐요. 우와! 엄청 크다. 그거 딱 얼굴에 딱 들어봐. 조문진수산시장의 최연소 사장님이신 정혁 수산. 킹크랩. 몇 킬로짜리 이거? 이건 한 3-4킬로 나가요. 그거 얼마에 팔아요? 킬로에 8만 원이니까 이게 3-4킬로 거의 한 30만 원. 30만 원? 쫙 들어봐요. 또 앞으로 뒤로. 정혁 씨 자랑 한번 하세요. 그거 들고 자랑 한번 해. 많이 오시라고. 많이 와주세요. 정혁 씨 사랑.